지금은 손님이 찾지 않는 양구 지역의 한 숙박업소. 지역 유휴 공간인 이곳이 앞으로 보름간 전시장으로 바뀝니다. 예술가와 함께하는 예술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진행 중인 진화 후 진화. 지난 4월 양구에서 발생한 산불로 인해 소중한 산림이 한순간에 사라졌는데요. 그리고 지금까지 계절이 두 번이나 바뀌었지만 화마의 상흔은 아물지 않고 있습니다. 다섯 명의 예술가들이 지난 5개월 동안 예술가의 시각으로 양구 산불을 표현한 프로젝트가 진행됐는데요. 그 결과물을 양구 지역민들에게 선보이는 자리입니다. 네, 이번 전시는 저희가 강원문화재단에서 예술인 파견 지원 사업, 예술로 사업이 있는데요. 거기에 이제 박수근 미술관이 선정되고 또 저희 박수근 미술관에 이제 예술가와 함께하는 예술 프로젝트라는 그 전시가 프로젝트가 매년 기획이 되는데 두 기관의 매칭 사업입니다. 이번 전시회에는 각자의 개성을 가진 예술가들이 참여했는데요. 먼저 김영경 시각예술작가가 양구 산불을 주제로 다른 예술인들과의 협업을 통해 목탄 드로잉 작품을 완성했습니다. 검은 흔적 같은 경우는 양구의 산불이 난 지역에 직접 다섯 명의 작가들이 갔다가 거기에 있는 탄 나무 조각들을 가지고 와서 그 탄 나무 조각이랑 지우개로 같이 이합 장지 두 장에 드로잉을 함께 했고요. 그래서 완성한 그림이고요. 지난 산불의 상흔과 검은 흔적을 담아내고 지역민들의 아픔과 고통을 표현한 김영경 작가의 검은 흔적. 박진흥 서양화 작가는 양구 산불 현장을 직접 찾아서 산불로 인해 탄 목재와 흔적들을 하나씩 모았는데요. 작품을 통해 당시 참혹했던 현장을 재현하기도 했습니다. 일단 이 탄나무를 갖다 옮기면서 어떻게 이 공간 안에 그때의 아픔, 그 다음에 그 절망감, 좀 어떻게 보면 공포감일 수도 있겠지만 그 모습을 어떻게 재현해서 담아낼지를 먼저 고민을 했고요. 새싹이 피어나서 자라나는 과정, 그 희망을 돋보이기 위해서 이곳에 바로 작은 진짜 살아있는 나무를 하나를 이제 직접 심었습니다. 무엇보다 관람객들이 불에 탄 나무로 직접 그림을 그려볼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됐습니다. 산불 절대 금지 같은 거 있었어요. 양구의 산불은 더 이상 안 났으면 좋겠어요. 이뿐만이 아닙니다. 양구 산불을 경험한 이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산불의 기록을 담아낸 영상 작품도 전시됐습니다. 저희가 사람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하고 그러면서 그 산불이 다 타고 나는 그 후에 또 새롭게 태어나는 또 새롭게 돋는 그런 산을 바라보면서 아 끝이 아니구나. 그리고 큰 사건을 늘 우리가 맞지만 또 넘어선 힘들이 또 우리가 살아나가는 그런 힘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. 양구 산불이라는 아픈 기억을 예술로 승화시킨 전시회. 지역 내 유휴 공간을 활용해 예술가의 시각으로 지역 이슈를 바라봤는데요. 다섯 명의 작가가 각기 다른 시각으로 바라본 양구 산불. 전시장에서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.